설을 앞두고 여성은 음식 차리기 등 가사 노동을, 남성은 귀성, 귀경길 교통체증을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9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설 연휴 걱정을 묻자 여성 응답자의 38.4%는 음식과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 노동을 꼽았습니다. 뒤를 이어 귀성과 귀경길 교통체증, 또 선물 차례상 비용, 교통사고, 명절 음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, 친인척 잔소리 순으로 답했습니다. 반면 남성 응답자는 귀성과 귀경길 교통체증이 30.3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이어 선물 차례상 비용,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 노동, 교통사고, 명절 음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, 친인척 잔소리 순으로 응했습니다. 설 연휴 기간 귀성, 귀경 시 예상되는 교통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평균 13만 6천 원으로 답해 작년보다 2천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